점심 이거 하나 먹고 1시에 또 2차 설명 해줄 사람이 있어서 맨날 시간 밀리고 어제 7시까지 퇴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1시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먹어야 돼. 나가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애매해갖고 나가기도 애매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누가 볼펜을 건드렸나봐. 고장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있어. 얘는 안 나옴. 빨리 쪼아져있어. 버리려고 그래서 버려야겠어. 남의 볼펜에 고장났으면 사주든지 말을 하든지 양심이 없어 그냥. 맛있으면 돼. 2200원. 시간은 30분 남았고 30분 안에 얼른 먹고 가서 2차 설명 해줘야 되는데 빵으로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2200원. 삼각김 따면 단지 전자레인지 안 데워먹는데 차갑게 먹으면 맛없을 것 같아요. 뿌야 볶음이라 뿌리시 야채 볶음이 뜨거워야 맛있지. 또 뭐 점심은 남아. 시간 10분 남았어. 빨강 핑크도 파랑 중에 핑크가 많고 빨강은 안 보이고 블루랑 핑크 중에 고민하다가 분홍 나올 것 많아서 블루, 파랑으로 고민하다 산책했어. 네. 특이하게 별빛 냄새 나오는 이렇게 레이저가 나고 옆에 얼음 콜라부터 파이브 여기다 싶으면 나이다 배트맨들 원 플러스 원 최고 소리 짠. 급하게 나갔다 왔고 이게 충격이다 진짜. 설탕인가? 산삼맛 같아. 호두 달달 맛있더라. 먹어야지. 한번 드세요. 집에 왔습니다. 코팅할 거 가져와서 나중에 자를 거예요. 귀찮아요. 그리고 나가는 길에 2,000원짜리 칼로리 5세트를 샀어요. 오늘 ASMR 이런 거 산 거고요. 알리에서 주소 안 보이게 세 개가 이렇게 택배가 왔어요. 주소 안 보이죠? 콜라 얼음 가져왔고요. 피곤해서 오자마자 바로 집에 오자마자 포도 이제 초콜릿 저거 ABC 초콜릿 먹을 거고 배불러요. 이렇게 나벅봉 산 거 오늘 파랑파랑색도 너무 귀엽다. 그리고 ASMR은 주말에 찍을 거예요. 오늘은 배송이 뭐 왔나 한번 뜯어보고 리뷰하고 마치고 자야겠습니다. 네,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볼 건 별로 없지만 안녕. 그래서 컵을 찍으려 했는데 보니까 딱히 좋은 게 막 엄청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리뷰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브이로그 영상에.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얼룩무늬 호랑이 모양의 이 손 인형인데요. 얘보다 훨씬 귀엽게 생긴 연한색이 있었는데 안 팔더라고. 다 팔렸나 봐요. 그래서 아니 나 진한 색깔을 갖고 싶었는데 연한 거밖에 안 팔아서 연한 거 시켰는데 다행히 좀 진한 게 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연한 게 더 귀엽다. 고양이 손인형인데 얘는 이제 손에 끼워놓는 용도로 ASMR용으로 사온 거예요. 알리에서 시켰고 금액은 만 원이 조금 안 된답니다. 만 원이 안 돼서 그런지 얼굴까지 뚫려있진 않네요. 얼굴까지는 제가 따로 뚫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이 몸에다가 이제 솜을 넣고 깨매주면 그냥 인형이죠. 다름없죠. 손인형이라고 다른 게 없고 깨매주면 그냥 손 깨매주면 그냥 인형이 돼요. 근데 얼굴까지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좀 허접하다 허술하다. 그래도 ASMR용으로 산 거니까 써야겠죠. 그리고 이 아이 말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다람쥐예요. 얘도 손인형이고요. 알리에서 배송하고 얘도 만원 이하입니다. 두 개 세트로 시킨 건데 다람쥐고요. 되게 귀여운 게 판다도 있었는데 판다는 어떤 분이 다른 분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런 다람쥐 독특한 거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서치를 되게 서치를 하나 보통 검색 그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수염이 조금 눈을 가려서 보기가 좀 별론데 얘는 귀엽다. 여기는 여기 눈을 너무 가려. 근데 얘도 머리가 뚫려있진 않네요. 보니까 좀 내려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너무 올라가 있는데 염색제로 확 붙여버려야 되나? 자연스럽지 못해 그러면. 어쨌든 약간 불량 같은 다람쥐 인형이 왔습니다. 요 아이도 머리가 뚫려있지 않아서 손가락만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수염이 너무 지금 위치가 애매해갖고
도착제를 붙여야 될 것 같아. 수술. 수영 수정 좀 해줘. 이렇게 밑으로 내릴까요? 너무 아저씨 같나? 눈 위치 근처에다가 붙여줄게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붙여서, 이렇게 하얗게 조그맣게 해서 잘 붙여줄게요. 진짜 티 별로 안 나죠? 접착제 티가 조금 나나? 근데 붙긴 붙었다. 반대쪽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털이 조금 붙어갖고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네. 반대도 해줄게요. 이때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너무 조금인가? 이렇게 위에 얹어 붙이면 되는데 근데 털을 저처럼 모아가지고 이제 붙어서 보기가 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털을 안 모아도 되긴 하는데 잘 안 붙어. 근데 그렇게 수염 이렇게 하면 수염이 잘 안 붙어서 어쩔 수 없어. 조금 더 뿌려주고 한 남은 한 가닥까지도 붙여주시고 좀 더 자연스럽죠? 어쨌든 털을 붙여서 오른쪽 수염 조금 더 무자연, 왼쪽 수염 조금 더 자연스러운 수염 완성이 됐네요. 근데 이게 너무 일직선이라 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 나뉘어서 떠오자. 너무 일직선이니까 보기 흉해요. 일단 적당히 괜찮죠? 너무 두껍나? 쓸데없이 눈썹처럼 코 수염이 너무 두꺼운 느낌? 몇 가닥 붙여서 따로 떨어뜨려. 저렴해서 그런지 퀄리티가 좋진 않다. 됐다. 적당히 괜찮은 ASMR용 다람이. 우리 다람쥐도 완성했습니다. 여긴 순한데 여긴 눈매가 왜 이렇게 사나워? 싸우자는 거 같이 생겼어. 근데 천재질은 순한 눈 만들어주면 돼. 됐다. 완성. 내 털 제... 아유, 눈이 가려 잡고. 가위로 잘라줄까? 너무 성난 눈인데. 얘도 접착제로 붙여줄까요? 눈을 너무 가려서 보기 흉해요. 접착제로 붙여줍시다. 안 되겠어. 됐다. 순한 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접착제의 힘. 어쨌든 간에 재질은 고양이가 훨씬 더 좋다. 그래도 나름 독특하고 귀여운 다람쥐가 ASMR용으로 완성되었다. 귀엽다. 귀엽지 않나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옆모습만 잘 보이는 것. 그리고 같이 온 게 ASMR용으로 나온 귀입니다. 실리콘 귀. 저렴해 보이죠? 비싸더라고요. 아주 아주 비쌌어요. 거지 같아. 왼쪽 귀만 있나요? 아니죠. 오른쪽 귀도 같이 있다. ASMR용 실리콘 귀. 자유로 잘라서 일단은 접착제 뚜껑. 항상 접착제 쓰면은 중요한 거 뚜껑 닫기. 접착제 뚜껑을 닫고 올려줍니다. 그리고 아이 접착제 뚜껑이 잘 안 닫죠. 두꺼워가지고 많이 써서 못 떠서 그래. 그리고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줘야 되는데 가위가 어딨나. 여기 진짜 가위가 많아서 다행이다. 싹둑싹둑 잘라주지. 쓰레기도 치워야 되는데 주말이나 치울 수도 있지만 너무 피곤해서 생리에서 좀 피가 많이 나면 살 정리 해야 되나. 며칠 내내 생리가 너무 오래. 오른쪽 심리공기, 왼쪽 심리공기. 약간 오르막인가? 아니, 무슨 말이 있었는데. 아, 그리고 비슷한 거지. 치실이? 아, 몰라, 이름이 치실이? 옛날에 어떤 유튜버분이 썼던 거 같은 그런 거 같아. 기억이 안 나. 호텔인가? 나 영상을 안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 옛날에 유행했었는데, 유명했었는데. 지금도 유명하시네. 왼쪽에 오른쪽에 ASMR용 하얀색으로 샀고 실리콘이라 느낌이 이상해. 그리고 약간 살색도 있었는데 살색은 보기 좀 적응이 안 되실까봐 실리콘은 이제 흰색으로 샀고 좀 끈적끈적해서 ASMR용이니까 여기 같이 넣어줄게요. 치과실이죠. 됐다. 왼쪽 오른쪽 귀. 그리고 귀에게도 입사하지 귀실을 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어떠던지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나왔네. 그냥 나왔어. 이런 커터칼은 보이는데 커터칼을 쓸 데가 내가 지금 없어가지고 딱히. 오늘은 많이 피곤한 날이야. ASMR 영상을 찍을 수 없어. 귀여워. 이게 다 팔렸더라고요. 금방 다 팔렸어. 품절이야. 천원짜리인데. 아유
지금 뒤집하려고 얼마 전에 뒤집어서 꺼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대체 어디다 썼을까? 나 수액 어디다 둔 거야? 내가 뒤집하던 거라 좀 들어오고 볼 수도. 쓰던 거는 ASMR 하면 좀 그런가? 근데 저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뒤집은 사랑이자 뒤집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뒤집은 옷은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지. 서랍에다가 꽂아놨네. 선반 서랍 이런데 안 꽂아놨는데 보통 꽂아놔요. 쓰면 잃어버릴까 봐. 리젠드 리뷰했던 이빨 입던 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 또 여기 있어. ASMR 쓸 거니까. 그리고 장난감 쓸 거니까 여기 있어. 아, 난장판 지저분해. 언제 다 지워져요. 근데 귀개가 안 보여서 조금 아쉽다. 나중에도 찾아봐야 되는데 잘 보관해줄걸.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 으잉. 정말 제가 왜 이러나 몰라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의의가 없네 그냥. 그래야지 내가 ASMR도 찍는데. 아니면 다른 걸로 하든지. 집게로다가 이걸로다가 귀지를 팔 순 없잖아요. 그쵸? 잘 보관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망정이지 정말. 어쨌든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떨어졌어. 아 여러분. 그러면 안녕. 힘들다.